또 한 잔씩도 하시고 그러셔야 다음에는 9월 모임에는 이렇게 모임하고 저녁 식사라도 같이 나가서 칼국수라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가는 약속이 있어서 사실은 모시고 나가서 늙고 싶은데 9월에는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회장님이 이렇게 좀 1차는 멘토링 애들 뭐야 칭찬도장 1차는 제가 썼고 지금 쏘신 분이 혜빈이 어머니 쏘셨고 창근이 어머니 쏘셨고 그 다음에 이거가 태연이 어머니가 쏘시고 이러셨어요. 그러니까 다음 칭찬도장 쏘실 분 계시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. 그러면 그렇게 걷고 그러면 뭐 피자니까 이 하나 시키면 두 개 오는 거 시키면 10만 원 안 자고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돈 걷고 보려면 또 오히려 번거로 오시고 뭐 때 맞춰서 애들 지난번에 태연이 아버님은 태연이는 중간고사 끝나는 날 와가지고 애들이 기분 좋았거든요. 그 부분은 어머니들이 멘토 하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냥 놔두세요. 통일에 할까요? 일요일에 한번 할까요? 그래야지. 아빠들 보고 일요일에 교회가 생긴 게 있으니까 토요일에 한 3시쯤 한번 해볼까요? 네, 그럼 괜찮겠습니다. 처음 알아보고 아, 짐작님은 쓰지. 아니, 얘기해 주니까. 아, 짐작님은 지금 나눠먹는 건데. 아, 정말 고맙습니다.